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암송할 말씀 다 외우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 한 주간 암송하면서, 잘 안 외워져도 조금씩 조금씩 뜻을 생각하면서 매일 읽으면 암송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각인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예배드려요. 오늘 글씨 쓰는 시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깊게 묵상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해요. 오늘 찬양, 복음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제자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몹쓸 병에 걸렸어요.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 이 병은 의사도 정치인도 종교도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는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참 행복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인간을 속였어요.
사탄이 인간을 속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각인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재앙을 막으시며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에 복음이 깊이 각인되는 축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은 어떤 미션 활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 미션할 준비 됐나요? 그럼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도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렸나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아래 내용을 읽고 중요한 단어를 따라 써보아요. 오늘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기 따라 쓸 단어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부터 부모님과 함께 써야 할 단어들을 소리 내서 읽으면서 따라 써보아요. 말씀 작품을 완성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 단어를 따라 쓰면서 마음에 새겨볼까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
This time.